5월 가정의 달을 맞아 한인타운 시니어센터와 남가주 한국기업협회 키타가 공동으로 사랑의 쌀 나누기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행사에 참여한 한인들은 코로나19로 모두가 어려운 지금 한인단체들의 따뜻한 관심에 감사를 표했습니다. 김경일 기자가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오전 10시 LA 한인타운에 위치한 노인센터 앞 사랑의 쌀 나눔 행사는 오전 11시부터 시작됐지만 일부 한인들은 새벽부터 줄을 섰습니다. 새벽 5시에 오셨는데도 사람 있어 앞에. 앞에 계신 분들이 있었잖아요. 그럼 있지. 고맙고 좋지 없는 사람을 위해서 다 주니까. 오전 11시가 되자 수백 명의 사람들은 쌀과 음료 등을 받으며 나눔 행사를 도와준 모든 사람들에게 고마움을 표했습니다. 우리들 입장에서는 진짜 힘든 지금 시기잖아요. 이렇게 해주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너무 진짜 감사해서 저기서 오면서 인사를 몇 번 했어요. 나눔 행사에 참여한 65 이상 어르신들은 기다린 보람을 느끼듯 두 손이 무겁게 집으로 향했습니다. 가정의 달을 맞아 사랑의 나눔 행사에는 쌀 500포와 음료 등이 제공됐습니다. 남가주 한국기업협회 키타와 한화 등 한국기업과 한인부동산업체 제미슨 프로퍼티 등이 참여해 나눔 행사를 더욱 풍성하게 도왔습니다. LA 한인사회도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이 많은데 정말로 많은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이 이 도움을 받고서는 크게 고마워하시는 것 같아서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이 행사를 지속적으로 해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LA 한인타운 시니어센터는 1년이 넘도록 이어진 코로나19로 한인 어르신들이 우울증과 외로움이 커지고 있지만 오늘 지역사회의 봉사가 큰 힘이 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노인들한테 새로운 활발한 기운을 줄 수 있는 기회가 됐고요. 또 특별히 우리 한인사회 모든 분들이 노인들을 공경한다는 사실을 알리는 좋은 기회죠.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편 최근 증가하고 있는 아시안 증오범죄 피해를 줄이기 위해 최현지 씨와 친구들은 후원금을 모아 400여 개의 알람을 어르신들에게 제공했습니다. Set off like a really loud sound that can kind of alert people around them that they're in danger. We really hope that something as small as this will make our elders feel a little bit safer. 오늘 행사 후원에 나선 한인 단체와 개인들은 상당수의 한인 어르신들은 혼자인 경우가 많아 가정의 달인 5월뿐 아니라 지속적인 관심과 봉사에 참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경일입니다.